아, 너 어떻게 맨날 셔츠를 입어? 이거 한번 기띠 들리나 안 들리나 테스트 좀 해볼게. 테스트? 10분 준비되는 대로 말해달라 해서 잠깐 잠들어가지고 소파에서 침대에 잠들었나? 근데 어디 소파하고 있을게요? 방제가 어그로가 아니에요. 무한 사망 광고 어그로가 아니야. 10개. 만약에 진짜 썸인지 아닌지. 얘네도 김태식 님 10개 믿겠냐? 나도 감정이란 게 있고 나도 심장이 뛰는 새끼야. 그럼 솔직히 안 썸지 오래됐잖아 할배년아. 그럼 너 어? 너는 고소할게. 이거는 팩트 사실로 너는 명예훼손죄다. 이거는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진짜 왜요? 왜요? 또 끼부리네. 아. 아니요, 방금 그렇게 적어 놓으셨길래. 아, 이거? 네. 아, 그래 아니에요? 오늘 좋아. 그때 보자 그냥. 딱 올라가 보니까 좀 잠들어 있더라고. 아니요, 이거 자고 남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그쵸. 난 뭐 나 너 상처 난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둘이 좀 얘기를 좀 했어. 대화가 되게 편하더라고. 좀 하다가. 아, 왜 그래 또? 어? 왜 그래? 아, 나 진짜 대화가 편했어. 아, 나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대화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아, 근데 나도 너무 편하게 같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치? 어. 아, 내가 아무튼 잠 안 깼어? 잠 깨고 올래? 아니, 잠 깼어요. 알았어. 아, 나도 잠이 아직 안 깬 것 같아가지고. 방송 복귀하고 단둘이 합방하는 게 처음이야. 좀 걱정했어. 지금 세 번째 아니야 우리? 우리 세 번째 맞지? 세 번째야. 세 번째인데 뭐 그게 걱정을 해. 아, 근데 오빠니까 그냥 편하게 갔어. 근데 너는 FPS 게임은 좀 잘하는데 다른 게임에 재능이 없냐? 오빠 게임 재능 다 없잖아. 아, 참. 너가 그냥 밥 먹고 일어나서 눈 뜨면 마우스 잡고 총 쏘니까 나보다 실력이 난 거지. 근데 나 롤이나 이런 거 뭐 전체적인 밸런스 게임 다 너보다 잘해. 맨날 보면 킬링이 맨날 지고 있잖아. 왜 맨날 봐? 어? 왜 맨날 보냐고? 응. 그 방송 끝나면 할 게 없어. 그때 딱 그 아니고요. 그게 딱 할 게 이게 딱 끝나면 원래 BJ도 끝나면 딱 끝난 시간에 그 방송 보잖아. 그지? 아니 왜 이렇게 발렸는지 모르겠어. 지잖아? 잠이 안 와. 화가 나서 잠이 안 와. 어떡하냐고. 그럼 그때 나한테 전화를 해. 그래? 재워줄게? 재워줘. 아니 같이 제 잠이 안 올 때는 같이 놀아야지 재워준다니. 아니 원래 잠이 안 올 땐 재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노는 거야? 재워주는 방법은 두 가지야. 뭘 열렬히 시청한다든가 아니면은 땀을 흘린다든가. 땀을 왜 흘려 자야 되는데? 뭘 알아? 아, 너 연애 많이 해봤어? 못 해봤어도 너보다는 그래도 이성은 많이 만나봤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만나봤는데요? 아, 아니 그걸 세? 세? 그렇게 내가, 많다고? 그래 이 얼굴에 누가 한 번 안 만났을 것 같아? 아 재수 없어. 재수 없는 거야. 아니 안 만나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많이 만났을 건 아닐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이 만나봐서 내가 지금 왜 여러분 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보다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거 있었어. 할머니가 항상 연애를 많이 해봐라 이런 주의시거든? 할머니께서? 어 할머니가 내 유튜브를 무조건 봐보셔. 근데 오빠가 얘기를 하더라고. 뭐 봤다고 이러면서 괜찮더라 이러더라고. 연애를 많이 해보고 빨리 결혼을 하라는 주의셔. 빨리 손주를 보고 싶으시다고. 우리 엄마도 손주 얘기 나왔어. 진짜? 나 할머니 나 우리 엄마의 부탁은 웬만해서 내가 살아가는 다 들어드리려고 하는 편이거든? 너는 할머니 간곡한 부탁을 너는 이렇게 들어드릴 생각이 있는지? 조금? 조금? 별로 안 좋아하네. 할머니 좋아하지 뭔 소리야. 와 나는 엄마 무지하게 사랑해가지고 난 들어줄게. 나도 우리 할머니 좋아해요. 나 무지하게 사랑해 할머니. 할머니 어머는 나 우리 할머니 무지하게 사랑해. 아 그래? 아, 그래서 맞지 나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나 이거 봤거든? 근데 남순이 오빠는 눈이 개 높을 것 같아. 개 높긴 하지. 머리랑 다 받아줘야 돼? 누나? 그 애들 채팅 읽은 거지? 저 남편 새끼도 엄마 찾는 거 아님? 아니 씨 니들은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은 근데 저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엄마 같은 사람이 되는 연애는 별로 안 좋아하던데 다. 나 그런 거 싫어해. 나 되게 엄마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엄마는 있어. 나 엄마 없는 척해. 엄마 있는데 엄마는 엄마 엄마한테 엄마 없는 척해.
엄마 노릇을 엄마한테만 말하는데 지금 내가 여자친구한테까지 엄마 노릇하라고. 아니 왜 화가 났어? 아니 씨발 어디서 개새끼들 나가서 저지랄하는 거야. 자꾸 나를 이상하게 되게 눈 높은 거 인정할게. 근데 무슨 어리광도 다 받아줘야 돼. 아니 그럴 뿐이었다 이거지. 아니 그래? 오리광이 뭔데 어떻게 해봐. 어? 해봐. 응? 응 해줘 뭐. 뭐 이런 거? 너도 이성 BJ가 많잖아? 친한 BJ가? 많죠. 그러니까 너의 그 말투 때문에 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성들이. 대표적으로 그 팀앱씨 한 분 있지 않아? 누구? 팀앱씨가 헷갈렸나? 아니 그거 얘기 나고 너무하게. 너가 팀앱씨 방송을 좀 자주 본다며? 팀앱씨 피셜로는 배그여 BJ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우리가 한 번 딱 그 합방을 같이 했었거든? 근데 우리? 맵이랑 우리? 왜? 우리? 왜? 우리도 우리잖아. 왜? 아니 아니 자기도 아까 우리 해놓고 자기?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결대 내가 이제 교수이자 여자 게스트만 진짜 수천 명 해본 사람으로서 너한테 좀 강의를 좀 해줄게. 썸인지 아닌지 이런 거. 나는 너가 나랑 너가 나한테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 어디서? 아까 질문 몇 개 했을 때부터. 어떻게 알았지? 아빠 해봐. 아니 그다. 아니. 아 근데 오빠도 관심 없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호감을 표현을 해야 돼. 그치. 호감을 안 표현하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기다려봐봐. 왜? 호감 표현 안 하려고? 못 들어가자 봐. 오빠 호감을 빼빼로로 표현하는구나. 아니 그럼 뭐 방송이니까. 어 달달하네 빼빼로. 자 썸 테스트. 일단 통화 연결음. 통화 연결음이 10초가 넘어가면은 이성으로 관심이 없다는 소리야 전화를 했을 때. 아 통화 예. 연결음이. 근데 오빠 말 맞는 것 같아. 왜? 나는 오빠 연락해도 바로 봐도 바로 봤잖아. 어. 살짝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진짜야. 자 이거 통화를 하는데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이런 대답이 오면은 이건 널 이성으로 안 보는 거야. 왜냐면은 애초에 전화 올 기대감조차 없다는 소리야. 자 전화해봐. 여보세요? 왜? 무슨 일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용건이 있어야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같잖아. 좀 이번 따뜻하게 받아봐. 따뜻하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해?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넌 뭐해? 대충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거야. 뭐 아까 그러니까 여기 너네들은 아 씨발 내가 차갑게 생겨서 그래. 그래? 어 다시 해봐. 아 다시 해봐. 왜 그래?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줘. 알았어 알았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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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야 돼? 하지 마.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열받네. 니네가 날 왜 가르쳐주고 있어? 내가 연애 척척 박사인데. 척척 박사. 진짜 내가 연애 내가 잘못해. 자 세 번째 통화를 하는데 밥이나 차를 마시자고 제안을 한다. 근데 그건 너를 절대 이성으로 안 보는 거야. 또 물음표 넣으려는데 여기서 반박을 해줄게 얘들아. 썸을 타는 사이는 좀 몇 번은 아는 사이인 거지. 연락도 좀 해본 사이고. 이제 밥이나 또 차를 커피 한잔 하재. 이제 뭐 진도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그러면 이제 거의 이성으로 안 보는 거야. 진짜 웬만한 거야. 술이 괜히 왜 세 번 만났는데 세 번 술 한 번도 안 마셨는데? 오빠 그럼 나한테 관심 없는 거네? 오우도 아까 얘기했어 술 마시기 싫다며. 내가 술을 싫어하는 거고 여행은 갈 마음이 있어. 아 여행은? 어. 아 술 패스하고 여행? 어. 아 나 며칠 뒤에 아... 나 그 최군이 형 그거 네. 돼지 새끼야 그거 한번 불러달랬더니 제주도로 부르대? 제주도 좋지 왜? 갈래? 아니 어? 아 밤 이렇게 0.5초 칼담 나오는 거는 아니 거기는 방송하러 가는 거잖아. 1박 2일 갈 건데 하루는 나는 방송 없이. 그럼 그때 불러. 이성한테 누가 조금 더 인기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 내기는 좀 세야 재밌지. 뭐? 비키니. 아 싫어. 이거 뭐? 아 싫어. 아 진짜 그러면은 아 싫어. 이건 무결. 아 싫대. 얘는 이게 문제야. 우리가 술 방송 먹방 하는 날 술 먹고 잔 방 방송 키고 너 왜 나랑 단방하고 싶어? 이유를 설명해줘? 어. 너 그럼 나랑 대호감 있어? 너 나랑 사귀고 싶어?
그럼 너 네가 이기면은 뭐 말해야지. 건강 수술 왜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예나도 피곤한 건데. 네? 왜 제가 피곤해요? 너랑 나 잘 되면 건강 수술하면 안 좋지. 너 나랑 진짜 잘 해줄 싶어? 아니 기다려 봐. 에너지 연계도 능력해. 비신해 주긴 하다. 참 먼저 세 번 이상 들은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맞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해? 나 지금 친구랑 있어. 친구랑? 아. 그냥 휴가. 방송 중이지? 어? 어 방송 중이야 방송 중. 내 친구가 진짜 이쁘긴 한데 낯을 넘어가려가지고. 아니 너 섭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 컨텐츠 뭔데? 아, 끊어. 알겠어. 정말 말을 진짜 말 좋나 못하네. 어떡해? 안 받을 안 받. 어떡해 다섯 번 넘어가면 어떡해. 아 이거 뭐 그럴 수도 너가 찝찝할 수도 있으니까 나 오늘 한번 운에 맡겨본다. 사다리 하자. 찡꿍. 나를 욕해 안 되면 운명이라면은 죽겠지 신이. 아, 떨려. 어? 떨려. 나도 잠방할 생각이 떨려. 아니 오빠 진짜 나랑 사귀고 싶어? 신이 있다면. 제발. 지금 한박 웃음 짓고 계시지만 도전을 안 좋은 날 님이 도전 공룰 인정하시오? 네 인정. 도전은 했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인정. 아, 깜빡했네 깜빡했어. 아니 도전을 같이 했어야 돼. 생일 밥이도 일부러 저렇게 못하려는 거 보소? 생일 밥이나 밥이나 밥이도 자 잠깐 바꾸세요. 왜 생일 밤에 뭐하기? 밤에 밥을 거야? 먹는 거지 생일밤 밥. 야 도전해. 도전해야 돼 빨리 할게요. 도전! 아 이제 나한테 신이 이제 기회를 줄 때 됐어. 신이 버렸어. 똑같은 사단이 씨.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운명대로 할게. 어 근데 우리 집에도 이거 있는데. 아 도전? 도전? 저희는 한강에서 아 한강이래 산책하면서 달달한 데이트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왜 안 해? 왜? 너 나랑 사귀고 싶니?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강남선 중심인가요? 뭔 말이야? 꼼꼼하게 살피도록? 그 오빠 물어봐 이번에. 저랑 사귀고 싶나요? 진심으로? 갈게요. 형님들 먼저 보여줄게요. 리액션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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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어? 이제 보세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부정이잖아 샤발. 바보. 생일 언제라고? 21일? 네 21일날 보자. 응 21일날 갈게. 그럼 뭐 하는데? 네. 뭐야 아 우결 아 1일 우결 있는데 그거는 날짜라고 조율을 할게요. 형 얘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입문했어요. 틀렸다. 틀렸어? 닦아줄게 줘봐. 괜찮아? 어. 어제는 꼬부랑털 머리였는데 오늘 그래도 샵 갔다 왔지. 샵 갔다 왔어? 아 누가 오는데 샵 갔다 와야지. 누가 오는데? 나? 너 오니까 샵 갔다 왔지. 거짓말. 티셔츠 입었으면 다 준 거다 예나야. 너 예나 따라서 산 손목 보호대는 어제냐? 아. 저 장기만 네 오빠가 전화와가지고 나 너랑 똑같은 손목 보호대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까지 했어? 그때 전화했잖아. 자기가 전화했고 오빠 장기만 중에 전화 개 많이 했어. BJ 중에 오빠가 제일 많이 했어. 진짜라? 진짜 남자 BJ 중에 오빠가 제일 많이 했어. 그래? 응. 전화해가지고 방송 안 키냐 이러면서 막 그러고
그거 따라왔다고 전화하고. 노란 애기 돼지 님 10개. 한 3, 4분 새벽에 치킨 미션.